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기뻤죠?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또 일찍부터 교회 오라고 한다 이러면서 우리 교구장 전화 와가지고 안 가면 다음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한번 나가줘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났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들여다보면 참 복잡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짜증이 났다가 미웠다가 막 이렇게 사랑이 했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지나가죠. 예, 저도 이제 요즘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제가 좀 바빴어요. 좀 바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불평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희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환갑이잖아요. 이 나이에 바쁘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많다는 거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쁠수록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하루의 일상생활이 24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고 합니까? 늘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감사하지만 항상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예 원통한 일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피곤하면 불평하고 일이 많으면 일이 많다고 불평하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일이 많아서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면 일이 없으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해야죠. 근데 왜 불평합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우리가 지켜야지 순종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선을 나를 향한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아봤더니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간섭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세요. 주님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내 생활을 돌아보면요. 내 생활의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모두 내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떵떵거립니다. 그리고요. 우린 신앙하는 하나님 자녀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 막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좀 편해지면 하나님 내 앞에 좀 안 보이시면 안 됩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하나님 제발 저기 좀 가 계시고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잘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뭐든지 다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탁 해결해 주고 그리고는 좀 사라져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짠 나타나서 요술방망이처럼 나를 금나와라 뚝딱하면 금 주시고 은나와라 뚝딱하면 은 주시고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내가 부리는 심부름꾼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보다는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며 이해하고 관용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수월한 익숙한 죄인된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많고 나보다 멋있는 사람 많아서 그런 상대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꼬이고 분통이 나고 막 속이 복잡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여기저기 육체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의 원인이 그렇게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나의 죄인된 죄악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스스로 불행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며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불행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는데 어찌 불행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 내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자, 누구의 관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모든 나의 모든 주변 환경이 180도로 확 바뀌길 원해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듯이, 하녀에서 신데렐라가 되듯이 모든 나의 주변 환경이 확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갑자기 180도로 나의 인생이 확 바뀌던가요? 신분은 확 바뀌어요. 신분은 완전히 바뀌지만 나의 모든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은 기대하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막 천국처럼 낙원처럼 그런 세상이 자기에게 딱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조금 걸어가면 발이 부르터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 나한테 무조건 좋은 것만 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죠?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이 그 주인의 손아귀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자예요. 노예로 살던 신분에서 풀려났잖아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유를 얻은 것 이상으로 귀한 것이 있습니까? 좀 배고파도, 좀 힘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불편한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겨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너무 기뻤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1호 신자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은 이제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한국에 나오니까 사는 게 180도로 다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불법으로 살고 계셨고. 그러니까 날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끝나지게 하지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온갖 병은 다 생겨가지고 본인은 생각, 나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중국에서 가져온 수면제, 무슨 온갖 약을 다 먹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제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니까 이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밤에 잠을 자게 됐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던 이분에게 잠이 온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던 이분이 편안해졌어요. 밥맛도 좋아요. 즐거워졌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기쁨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지금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없는 기쁨에 우리가 잠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런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살펴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을 했으면 그냥 짠 하고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광야 생활 40년을 시켰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아주 막 좀 혼쭐을 내려고 일부러 고생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죠? 낮추고 훈련시키고 더 훌륭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기억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기대했으면 지금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자,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은 너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의 상대가 안 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했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피 흘리게 하면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에 품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는 지금 어려워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정이 약 30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있지 처음으로 정말 생활이 곤란한 게 무엇인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손에 돈이 없을 때 겪는 고난이 어떤 건지를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면 되지. 왜 못해?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겪어보고 절대자를 찾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 힘으로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할머니도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권사님 세례받으시고 집사 되셨고 저희 집엔 딸만 6명 있잖아요. 그죠? 그 딸 중에 3명이 목사가 됐고 예, 한 명이 신학 박사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6명 중에 4명이 모두 교회 그냥 집중해서 다니고 있고 사역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미워서 혼내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더 강한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목사하고 뭐 박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각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약간의 훈련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 앞에 놔뒀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특별히 저 천국에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배짝 마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위임하는 그 제가 행사에 기념식에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암 말기였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참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몸은 여외였지만은 그 눈빛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눈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어째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가는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서 아주 훈련이 잘 돼서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잘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참 감사가 돼요. 왜냐면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에 이런 과정을 주시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저희는 아 이게 또 사탄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덤비는구나. 좋은 일이 있을 걸.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돼요.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는 훈련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실 교훈이 무엇인지 아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잘 알고 감사합니다 늘 하지만 조그만 일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 마음이 요동을 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나 저 소리 듣고 교회 못 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속이 복잡해집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큰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 앞에서는 감사가 늘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습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자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만 또 우리의 예배란 것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죠. 이렇게 모이는 형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눈 뜨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시고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